책은 좀 혹시 읽어보셨어요? 또 어렵던가요? 안. 치유 과정 또그 12단계까지 보고 그 전 것도 읽어봤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더 읽으면 좀 대충 근데 어쨌든 그 뒤에 부분 치유 과정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건 내 나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했던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억압하고요. 억압은 제가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해가지고 그리고 남을 돕는데 그게 남을 돕는 그 의도가 좀 약간 불순한 거또 제가 평소에도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게 신기했고 친절하게 보이기도 약간 좀 그게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걸 제가 봤고 네. 그런 거가 좀 특히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신기했어요. 남 돕는 거 친절하게 보이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 안 했는데 저한테 좀잘 맞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시죠. 네. 책이 어떤 책인지 책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지? 수치심의 치유. 아,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약간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긴 한데, 그렇구나. 기독교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체는 안 봤는데, 약간 영성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 끝까지 12단계 보진, 제목 좀 읽어줄래요? 12단계요? 12단계 제목만 12단계. 12단계라고 돼 있잖아요. 12단계 제목이, 잠시만. 중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중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아, 중독의 12단계구나. 네, 근데 원래 보통, 원래 이게 유명, 12단계, 해로운 수치심을 건강한 수치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1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원래 12단계는 유명한 건 알았는데, 저희 집에도 12단계 관련된 책이 있는데 보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목 하나씩 좀 이야기해 줄래요? 기억 좀 환기하게, 나도. 자, 일단은 12단계, 일단 1단계부터 1단계는 먼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1단계는 일단 오케이. 무력함 인정. 무력함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더큰 존재에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돼 있으면서 자신보다 큰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관점.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그래요. 나왔는데. 원래는 신을 믿는다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종교가 이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자신보다 더큰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또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삶을 뒤엎어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오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 4단계는 네, 4단계는, 저도 이거를. 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는 3단계 정도 가면, 그러니까 신한테 완전히 엎드리는 단계가 되면, 그 아, 뒤로는, 3단계가 이제 신한테 엎드리는 예, 단계예요? 그래서 이분도 3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셨대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12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3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3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거 완전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러시구나. 3단계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인간이 3단계까지 가기가 나를 정말 내려놓고 술을 그렇구나. 거의 이렇게 그러면 중독도 살아나고. 근데 이게 그 경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끌어가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싶어요. 네, 저게 이제 저는 AA 그룹, 익명의 알코올 그렇죠.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 AA 네. 그룹에서 채택하고 있는 철학이고 방법론이죠. 이런 모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들 쪽에서는 전국적으로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저녁에 자기들끼리 전국적으로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수첩처럼 해가지고 한해한 해마다 그 수첩처럼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거든요. 전국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모임이 있고 연락처는 어떻게 된다, 장소는 어디다 이런 게쫙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쪽에서는 저거를 되게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수치심이 그 존재의 뿌리 박힌 사람들의 나오는 증상 중에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기본 원리가 중독이나 조현병이나 기본 어떤 성격 특성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때 기본적으로 지금 수치심이라고 했지만 수치심도 기본적인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비주장성, 자기 주장을 못한다, 자기 표현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현병 쪽에서는 이게 정신적인 혼란 그리고 의심 이런 걸로 오는 거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것이 이제 중독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는 회피죠. 회피 전략을 쓰는 것이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도 그렇게 보자면 회피 전략을 쓰는 거죠. 집에 고립되는 방식을 채택을 하죠. 그래서 그 기본 심리적인 밑바닥의 뿌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니는 그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가 힘들거든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이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술로 도망가는 거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의심과 그리고 정신적인 혼란 이쪽으로 도망가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여기 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12단계라고 원래 12단계가 유명하잖아. 나왔는데. 아,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그냥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중독자들 아니더라도 그럼요. 지금 이런 거를 좀 시도해보면은 좀그 보통 사람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도움이 들었어요. 되죠. 도움이 되죠. 네네.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예.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병들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강의에서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할 때에 제일 꼭대기 해놓은 그 뭐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확고한 삶의 목표 하는 게 그게 마음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걸 이제 이 1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문제가 네. 해결된다. 거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이죠. 자, 그럼 그게 이게 이제 8시 됐으니까 김민혁 선생님,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슬라이드를 띄우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관계 문제부터 이제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무서우셨고, 그 다음에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혼내고 나무랐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를 강타시켰다. 그래서 이때 처음 생긴 어떤 핵심 도식이라고 핵심 신념 같은 것들이, 이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 행동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느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행동을 최대한 통제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이후는 자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없었고, 마음이 늘 닫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의 시작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님이 되게 두렵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환멸감, 인간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고소하시는 문제들이고요. 그러면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예쁘게 행동해야겠다. 남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느낌들보다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대로 행동해야 했다. 나는 부정적이고 추한 모습을 최대한 숨겨야 했다는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억압을 하고 내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따뜻한 사랑 관계나 사랑도 부재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랑을 해줬든 안 해도 상관 내가 느끼기에 사랑이 되게 부족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받아주지 않고 비난하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미국에 가 있었는데 이때도 되게 불안하고 키가 안 클까봐 걱정했다라고 했었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강박에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잘해야 된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을 진단받으셨다고 했어요. 조현병을 진단은 뒤에 받으셨는데 처음은 우울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공황장애 같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울이 있었고 그때는 뚜렷한 양성 증상이 없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깊숙이 빠져서 우울을 경험했고 그 우울을 더 들여다보니까 뭔가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종교망상에 대한 이 종교망상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신은 내게 양심을 주었지만 덕은 주지 않았다. 호기심에 동참한 작은 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잘못이 크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굉장히 신이 나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거에 관한 망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선생님이 무서워 과거에 이런 초등학교에 퇴학당할 뻔한 우연히 장난으로 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크게 벌받을 뻔한 적이 있고 난 이후에는 좀더 나의 내 처신을 잘해서 선행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때는 하나도 안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사람이 무서워 행동을 통제한 것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셨죠. 최근에는 의사가 몇번 바뀌고 나서 조현병 진단을 이제 받으시고 나서 최근에는 호소하시는 게 사고장애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던데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사고를 이상하게 하고 정신줄을 놓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이상이 환청같이 느껴지진 않는다. 그런데 내 의지로 생각하는 것 같고 부정적이며 조절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들도 신이 나를 정죄한다. 심판한 하느님에 대한 어떤 망상의 일부분인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시궁창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도덕적 분별력을 주었으며 신은 사랑이나 한 줄기 희망, 믿음과 같은 좋은 덕목은 모두 가르쳐 가셨다. 그래서 나는 신이 저주스럽다. 나는 비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도 적지 않게 이를 갈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 뭔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이 부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혼이 날까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 신마저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 비판받고 판단받는 게 두려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도하신 문제고요. 제가 이제 첨부한 파일을 일단 이건 어머니께 동의를 구하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화 통화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현병, 정신병에 가까운 것보다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어떤 그것이 핵심인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 나타나는 깊은 우울증
아니면 불안장애에 가까운 신경증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있고 조현병 약을 드시고 조현병에 관련된 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이 제가 PPT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내가 인간으로서 못나고 형편없는 놈이다. 그리고 스스로 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긴다라는 점에서 이런 신경증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병인가 신경증인가를 구분하는 어떤 간단한 속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는데, 조현병이나 정신병에 가까운 조울증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상황에서 나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주어가 you가 되거나, she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것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불안하다. 그런데, 신경증의 경우에는 그런 상대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무섭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불안하다라고 해서 주어가 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하고 너하고의 어떤 경계가 분명히 서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정신병은 나하고 너의 경계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누가 나를 CCTV가 감시한다. 내가 불안한 것인데, 내가 신경 쓰이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감시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주어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이랬지만, 내가 불편했다, 내가 환멸감을 느꼈다, 나는 전부 말보다 I라는 주체성,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내면화된다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성격 스타일 자체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여기 2번에 보시면 학대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감정과 동기가 수치심에 묶인 경우, 요것도 해당되는 것 같고, 1번도 좀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했었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결국에는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을 차단을 하고 느끼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생각으로 많이 가는 어떤 특징들이 정신병과는 좀 비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장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고장애도 감정을 스스로 차단을 하든 아니면 가짜 감정, 내가 진짜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실제 내 감정을 속이고 가짜 감정을 끼워넣게 되면 사실 감정을 잘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패턴이 되면 감정을 느끼기보다 감정을 숨기죠. 억압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그게 장기적으로 됐었을 때는 사고장애 생각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 하지만 처음에 발병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주 증상이나 주런 주 특징이라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분열 방어라든지 정신병에 있는 방어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다음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감 같은 부분들은 이게 역겹다라는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들이 내가 내 자신한테 느끼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내가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 상대방한테 투영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디스카운트 치고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신의 어떤 특징들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랑 비슷하다는 부분. 다음 종교망상은 여기 그 책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어떤 제목으로 있어요. 벌을 주는 과학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평가하고 조각조각 찢어놓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조각을 찢어놓은 사람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놓는데, 과거에 성폭력이나 육체적 학대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육체적 학대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기, 셀프,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경험을 하고,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진짜 감정, 나 진짜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성장기에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취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것을 잘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 다른 사람들이 욕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는 것은 잘하는 거야. 내 욕구가 아닌 남의 욕구를, 타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혼란이 생겨요. 그게 결국에는 만성적인 우울이죠. 뭐를 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즐거운 걸 하려고 해도 항상 양가적인 감정이 따라다니겠죠. 내가 이렇게 즐거운 걸한게 맞을까?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나를 혼내거나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라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걸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걸 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늘 자기, 나라는 개념을 상실하니까 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했죠. 혼이 날까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평가할까? 이 부분들을 항상 중점적으로 보죠. 죄책감, 수치심,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민하게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나는 이런 부분들, 실제 내 모습과 내 감정을 감추고 이제 가면을 쓰게 되죠. 거짓된 자기를 쓰면서 타인들한테는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거나 보이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가족 내 희생자가 된다라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내 희생자가 되면 대부분 집에 틀어박히거나 아니면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병으로 넘어가서 정신병이 시달리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집증도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수치심이 기초한 눈은 자신이 부정하고 싶은 자신에 대해서 경멸이나 불만족을 외부로 밖으로 투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는 잘못이나 실수를 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평가하고, 나도 내가 그게 너무 싫었지만 또 나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면 학대가 당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예를 들면 아버지든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느꼈을 때는 아이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폭력이나 어떤 공포 상황에 놓인 것이 당연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당연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힘이 가졌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정당해. 이런 신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도 커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경향이 이게 같이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절망감을 느낀다. 자동적인 기능, 이게 이제는 자동적인 기능이 된다는 말은 이미 계속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게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뒤에 가면 감정을 느끼려고 할 때도 잘안 느껴지고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해요. 나는 무가치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나는 무가치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 사람한테 이미지도 나는 뭔가 흠이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뭔가 흠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적학대 얘기도 있고요. 제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다른 책도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면 저는 이게 진단적으로는 약을 먹고 계시고 조현병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신경증, 특히 우울증, 어떤 성격적인 특징에 가깝다라고 느껴지고요. 우리가 정신병은 감정을 차단한 것이고 나라는 정체성이 상실된 거라면 우리가 신경증이나 불리는 우울, 불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슬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실제 그 감정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짜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그 본래 마음을 덮어놓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었을 때두 번째 신경증에 좀 가까운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들,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해서 자격을 갖추고 커리어를 쌓고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들이 평가하는 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외적인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면의 감정 여기 보면 12단계에서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료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하는 자신한테 마치 그자 안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어린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어떤 느끼기 싫어하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정을 자기 감정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못 느끼지만 지금 천천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혐오스러운 느낌들, 죄책감들, 수치심들을 느낄 때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럼 더 구체적으로 감정을 분화시켜서 그 감정의 어떤 핵심들이 뭔지 내 감정을 계속 느끼고 찾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정신병 쪽으로 망상과 한청은 안 들었지만 망상을 한것 같은데요.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신경증이 있어도 극한의 상황이나 굉장히 큰 트라우마 상황이 있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정신병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가 친척들끼리 계속 온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 판인데도 내가 쓰리고를 맞았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면서 판을 뒤엎잖아요. 그 판을 뒤엎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병이 난다라는 것은 병이 난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진단의 체계를 따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판을 왜 뒤엎었을까요? 화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판을 뒤엎으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이거 무효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발할 때 보면 폭발적이고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엄마를 공격하고 뒤집어지고 폭력을 쓰려고 하는 이상 행동의 의미는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처럼 내 안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시기심이나 증오가 생겨요. 아우, 싫다.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전 나한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들은 행복한 것 같아. 뭔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을 뱉어내고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나타나고 폭발적으로 뒤집어지고 병이 초발을 하고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고 싶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발병을 하고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끄집어내고 싶고 이것을 해소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아지고 나한테만 있는 이 불안함, 고통스러움, 절망감, 혼란스러움, 이것을 쏟아내서 표출시키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폭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표출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있었을 때 너무 강력하고 세게 나오다 보면 남들이 보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이건 지금, 정신병인 것 같아라고 느끼지만 순간적으로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신경증이나 정신병이나 너무너무 극한의 상황에 들었으면 뒤집어지고
마치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태로 행동들을 표출시키는 부분들은 공통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핵심 증상이나 아니면 그 증상들이 얼마나 가는가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해결 방법으로 책에 나온 게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는 얘기들 많아요. 솔직하게 나누어라. 솔직히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끄집어내라. 네 감정을 느껴라. 보면 여기 유기된 상처를 인정하라. 계속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곡하고 숨기지 말고 여기 보면 수치스러운 경험을 구체화시켜보고 드러내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상처들과 익숙하고 교류하라. 상처받은 아이를 구체화하라. 계속 드러내고 그것을 느끼라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통합시키고 또내 안에서 일부분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인지 능력도 좋고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나의 장점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쁜 거를 전체화하지 말고 이거는 나쁘고 이것은 좋고 이렇게 좀더 구체화시켜 나가면 나한테도 힘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구체화시켜라. 기억들을 끄집어내라. 또 끄집어내서 긍정적인 것을 바꾸어서 넣어라.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예, 사례를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야기를 좀 해보셔요. 지금 이야기 듣고 어떤지. 제가 지금 좀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어쨌든 잘 들었고, 저는 항상 뭔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항상 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다 계산적으로 해서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이 말을 하면 이런 반응이겠지. 말을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하면 딱 적당하다. 근데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실수는 잘안한것 같아요. 물론 할 때도 있죠.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물론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다쳤다 했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좀더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좀 더, 그런 것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감정 규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는데, 그런 게안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죠. 병원에서는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단적인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제가 병원 갔을 때는 조현병인 걸 전혀 몰랐고요. 어느 의사분이 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약을 썼는데 약이 좀잘 들었어요. 조현병 약이. 제가 원래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더 심해요, 사실.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고. 근데 저기 문제는요, 조현병 약 중에서 딱 쓰는 게 리스페리돈 하나거든요. 근데 다른 조현병 약이 들어가면 더 이상해져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선생님도 이게 얘가 저기 그 조현병도 항상 약간 레지듀얼 스키조프레니아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게 드러나서 말을 못하고, 나중에 그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서울대병원 가서 그 권준수 선생님한테 정밀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최근에 그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제 권준수 선생님이 이게 추진을 안 받는다 그래서 안 갔는데, 얘는 리스페리돈만 쓰면 증상이 쓰는데, 제가 전혀 그걸 쓰니까 당연히 조현병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무슨 강의 전체에서 어떤 분이 아 그런 약 먹는다고 조현병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이제 김종일 선생님, 이종일? 이종일 선생님, 얘가 요새 의사 바꾸느라고 그때 지금 그 정신건강센터 무슨 장이었던 분한테 갔는데, 그분도 아 그거 먹는다고 저기 조현병 아니에요 또 그러시기는 했어요. 근데 조현 기질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치? 인정을 해야 돼요. 그치? 왜냐하면 근데 제가 볼때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좀 약간 섬세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조금
잘 쓰면은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마음을 잘못 써서 이런 조형 기질도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마음을 제가 좀잘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게. 조금만 이 마음을 조금 틀어진 걸 조금 더 교정을 시키면 될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그제 삐뚤어진 마음을 더 이렇게 좀잘 바로잡을지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사실. 그리고 얘기하시게. 제가 그냥 저기 참고로 제가 그 저기 뭐배 교수님 동영상 저기 보면서 그 무슨 증상이 나올 때 그게 엄마들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래된 뿌리다 하는 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뿌리가 깊은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뿌리가 사실은 여기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너무 놀란 게 저한테 모든 얘기를 저와 보기에는 어머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는 애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감정 속속들이를 성찰할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제 속을 굉장히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끔씩 엄마 나는 그래도 아직도 엄마한테 말안 하는 게 있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보다 엄청 오픈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가 이 얘기 하기 전까지는 이런 애라는 걸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얘가 태어났을 때 형이랑 6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을 저희가 못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고 아빠가 그때 이제 뭐가 잘안 돼가지고 한국에 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형을 이제 스포일됐다고 생각해서 할머니가 키워서 스포일됐다고 생각해서 형을 훈육한다고 또 아빠의 그 약간 너무 속상한 우울 감정이 덧붙여져서 형한테 무지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형이 무지하게 막 그것도 맞는 거를 막 군대식으로 그 어린애를 그 6살 차이니까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부터 막 무지하게 맞는 거를 얘가 맞고 자란 거예요. 이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그걸 보는 애가 더 트라우마가 크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얘는 이제 그걸 모르지만 얘는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의 큰아들은 말을 안 듣는데. 근데 말을 잘 듣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어린애가 방을 싹 들어가면 방을 싹다 치우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리고 말을 하나 안 시키고 너무 순하고 학교 가도 모범생이고 그리고 쟤는 그 선생님들도 칭찬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장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얘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장님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교수님 강의에서도 이거 굉장히 깊은 건데 엄마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뿌리라는 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깊이 박혔던 뿌리라는 거를 어쩜 부모는 이렇게 장님이었나.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너무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네. 너무 길게 얘기했어. 그다음에 계속 그랬네요. 해봐, 네가 해.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어릴 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본인도 자기 스스로가 항상 행동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서 행동한다 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형이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맞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검열을 하는 거죠. 평가 기준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 평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열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주 어려서부터 본인한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편하죠. 본인이 폐를 안 끼치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늘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게 이제 스스로에게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고
뭘 잘해서 남이 자기를 칭찬을 해줘도 즐겁지가 않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를 내려놓고 싶은데, 검열하는 거를 내려놓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머리가 좀 약간 좀 띵해서 잘은 모르겠, 어쨌든 대충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한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고, 네. 비판적인, 안 좋은, 안 좋게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게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꼭 구약의 하나님 같거든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뒤엎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바꾼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기환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 사실 제가 혼자서 제가 스스로 자꾸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약간 조현병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아주 그러면서 약간 좀 더 하나님이 약간 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게 내가 벌 준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서 그런 경험이 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조현병 증상같이 느껴졌어요. 약간 좀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막 제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구나.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나중에 되면 막 은혜가 넘쳐서 막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를 네.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든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제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처음부터 약간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해서 그런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할 때도 벌써 뭔가 좀 제가 느끼기엔 제 안에 선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저는 선한 마음이 없지는 않죠. 근데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게 어떤 표현이죠?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약간 타락하는 느낌? 원래도 저는 항상 제가 약간 좀 타락했다고 느끼는데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타락한 거에서 약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마치 내가 포장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 안에는 그 악이 남아있는 항상 그런 느낌이 타락한다는 게 뭐죠? 타락한다는 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을 대할 때 좋은 감정이 아닌 게 전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할 때 나쁜 비판적인 감정? 화가 나는 거? 마음 자체가 좀 편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다 저는 약간 좀 마음이 좀 약간은 좀 얼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잘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화를 요새 그냥 이제 내 생각에는 타락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기독교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과 악을 놓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타락이라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제 느낌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선해야 된다, 악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고 나는 항상 선한 사람이 될 거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하고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실제로 이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악한,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가 돼야 되고,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했을 때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용이고 통합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못난 부분, 내 안에 있는 나쁜, 내가 나쁘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 뭐 못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일부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추론컨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마음이 잘 가라앉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평소에 내가 내 안에 있긴 있는데 의식하지 않고 지냈던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게 떠오르게 되면은 그게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 기억을 그대로 떠올려서 생각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떠올려서 느끼고, 사실은 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화가 안 되고 있던 게 소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게 딱 떠오르게 되면은 본인이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왜 있지? 이런 나쁜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런 감정이 왜 올라오지? 이렇게 돼서 본인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탁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명상,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런 거는 기본 원리가 그냥 명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음 챙김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느끼고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부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그 검열을 하고 옳고 그르고를 나누고 좋고 나쁘고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아직까지도 본인이 조금 매여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자기 안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게 자꾸 의식이 될 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 감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해보는 것, 느껴보는 것,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 없어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네. 판단이 없어야 된다. 옳다, 그르다가 없어야 된다. 좋다, 나쁘다가 없어야 된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각적 판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보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제 자신을 좀 제가 못 살게 구는 게, 제가 약간 어머니는 그렇죠. 저를 되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는데,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안 하는 게, 저도 좀 내가 왜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서 엄한 아버님, 무서운 아버님이 지금 본인 안에, 지금의 아버님은 그때하고 바뀌었는데, 네, 본인 마음 안에는 그때 당시에 무서운 아버님이 본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본인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생각할 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달래줘야 돼요. 그 무서운 아버님이 등장해서 본인을 평가할 때 아니야라고 그 평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내 모습으로 충분하다로 가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대로 충분해 라고 내 안에서 안 좋은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아 안 좋은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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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다 자꾸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야지 된다는 거죠. 네, 한번 노력을 해보는데 뭐라 그러지?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도 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모습을 보이면 예전에 유치원 때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졌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미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래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예쁨을 받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 경험에서 이미 그게 있잖아요. 본인이 선행상을 받았는데도 본인은 기쁘지 않았다 했잖아요. 네,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가 그래요.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애를 써서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를 들어갔다. 또는 애를 써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진짜로 네. 기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면 공허하고 허탈해요. 네. 내가 애를 써서 남한테 사랑을 받을 때는 네. 사랑을 받아도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고 되게 공허해요. 네. 애를 쓰면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 안 돼도 돼요. 네.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부터 행복한 사람, 오늘 당장부터 즐거운 사람, 오늘 당장부터 나는 내 생활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애를 써서가 아니라 애를 써서 행복한 거 소용없어요. 애를 써서 즐거운 거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애 안 쓰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애를 안 쓰고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애를 안 쓰고 애를 써서 받는 칭찬은 전혀 즐겁지 않아요. 본인 경험에서도 이미 그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애를 써서 나중에 칭찬받아도 그게 네. 받아보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네. 이야기가 동의가 되나요? 어떤가요? 애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들죠, 사실은.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애를 써서 해봤자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되잖아.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계속 노력해야 되죠. 계속 노력.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있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한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지도 장면에서 처음에는 본인의 힘보다는 주변의 어떤 도움을 받는 부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의지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선악 이분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를 당해서 힘든 부분들은 예를 심리치료 기법에서 의자를 두 개 놔두고 하나는 평가하는 내 자신을 불러내고 또 하나는 비판받아서 힘든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을 불러내서 둘이 대화를 시켜요. 마치 천사와 악마가 돼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서 아 완전히 나쁜 악마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면서 통합되는 어떤 심리치료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용하고 또 스스로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감정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난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이때 감정을 들여다보니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을 기록을 해서 하는 어떤 네이밍을
이름을 붙여보는 어떤 네이밍 기법을 쓰기도 하고 해서 마치 매일 구몬학습처럼 일일 학습지를 하듯이 내 감정을 이제 생각을 모든 게 이제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으로 감정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마치 학습지 풀듯이 내 감정에 대해서 다시 서서히 그 감각을 찾는 학습지 풀이처럼 과제나 숙제처럼 그냥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야 돼. 하다 보면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변해 있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 이제, 지금 우리 요 사례 이야기에 대해서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마디씩 소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뭐든지 느낀 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우리,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요. 내가 뭔가 잘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칭찬을 받으면 전혀 즐겁지 않고 공허하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잘하지 않고 평소에 그 모습을 칭찬을 받아야 내가 기쁘다는 그 말씀이 그렇죠. 우리 저희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기대치가 높아지면 그 기대치 계속 높이려고 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반성하는 게뭘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그것이 결코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평소의 모습을 좀 칭찬해 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사자들을 자꾸만 이제 좋게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목표치를 잡게 되고, 그 목표치대로 행동을 하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목표치에 미달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칭찬을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애들은 자꾸만 애를 써야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애들은 10년 세월에 걸쳐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결국 나중에 되면 무너져버려요. 애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애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뻐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뻐해 준다는 게 뭐냐면 하루 20시간을 자도 하루 20시간을 자도 자고 있다고 부모님이 깨우지는 않는데 계속 부모님이 속으로 마음에 막 화가 나서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하루 20시간씩 자면 20시간 잘 만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내버려 뒀다가 잠시 잠깐 깨면 그때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백수로 집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도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고 이뻐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이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뻐해 주는 보게 근데 되면은 그게 가족으로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들죠. 아, 정말 예. 힘들죠. 근데 그게 보통 일하면. 되면은 애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마음이 얘들의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의 큰 문제가 항상 마음이 불편한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보면 웃어주고 이뻐해주면 마음이 이제 점차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 눈치를 안 보고 얘들이 끊임없이 부모님 눈치를 보잖아요. 끊임없이 부모님 눈치를 보는데 부모님 눈치를 안 보게 될수록 애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 눈치를 안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내가 웃어주고 못하면 조금 찡그린 얼굴로 보고 이러면 애들이 계속 내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항상 웃어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그게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죠. 필요한데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그러자면 결국은 이제 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수밖에 제가 없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딱 말은 안 하지만, 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딱 보면 아이의 어떤 뭐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딱 받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한마디 하고 예. 싶은데, 그럼 그것을 딱그 순간에, 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항상 걸릴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 잔소리가 아니고 칭찬해야 되겠다라고, 그 포인트에서 뒤집는 거지. 예를 들면, 옷 같은 걸 계속, 뭐 장롱 안에 넣어야 되는데, 뭐문 앞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면, 보통 부모님이 탁 받치면, 이것을 왜 옷장에 넣어야지, 왜 여기 올려,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냐라고 얘기를 할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보통 사람들은 다 옷장에 있는데 너는 책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너 장애적이다. 꼴찌를 했는데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했더니 너 꼴찌 앞잡이 했나? 아, 꼴찌를 했네? 라고 하면, 야, 꼴찌 그거 딱 잔소리를 하고 싶은 타이밍에 딱 뒤집는 거예요. 거꾸로 딱 뒤집어서, 야, 꼴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1등보다 더 힘든 건데 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애인 것 같아. 그런 포인트들 있죠. 똑같이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포인트마다 뒤집어서 얘기하는 연습들.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내가 어떤 것을 칭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것을 잠깐 멈추고 딱 생각해서 뒤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어떤 식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꼴찌 앞잡이 하면, 야, 꼴찌 앞잡이 꼴찌가 아닌 게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는데 잔소리라고 좀 치워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지저분한 데못 자는데 너는 이런 지저분한 데 있는 거 보니까 너는 환경적으로 그냥 예민하지 않는가 보네. 이런 데서 잘 지내는 거 보면 너 적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너 어디 가서든지 생존할 것 같아.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면 뒤집어서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저 그리고 또한 포인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는 조현병 모든 여기 들어온 가족들한테 가장 핵심이자 치료의 핵심인데요. 결국에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갈수록 회복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 얘기 나는데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로의 어떤 기독교적인 자식으로서 그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그 사람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자체가 수직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관계, 영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영적 관계는, 수직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는 바뀌었지만 내 안에 있는 부모상의 느낌이 내 위에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계속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뭔가 어기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든 농담이든 이 관계 자체를 평등한 수평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수평 관계로 만든다는 것은 수평 관계로 만들거나 아니면 뒤집어 가지고 자녀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부모님이 밑에 있는 관계예요. 제가 어저께 교수님 상담을 해왔었을 때그 내담자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딸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었을 때, 대기업 회장님의 딸이고, 이 딸한테 잘못 보이면 나는 모든 생계가 잘리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딸의 눈치를 볼 것이며, 선물을 할 것이고, 잘 보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힘의 관계, 영성, 이게 수직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함. 내가 자유함을 느껴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고 자기라고 하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활성화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고 이거 해도 될것 같고 이전에 같으면 이걸 하면 뭔가 안될것 같다라고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따라온다면 그런 자유함을 느끼고 관계 자체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뀌게 되면 친구 같은 그럼 어려움이 없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친구처럼 느껴지고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스스로 이제 그 만들어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 취해야 될 포지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의 영적 관계를 깨트려서 수평 관계로 네네네네네 그냥 친구 같고 편안하고 내가 그러면 자녀가 농담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힘을 가진 사람한테를 어기거나 잘못하면 내가 또 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어떤 구조 자체를 깨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 김민혁 선생이 했던 말 중에 처음 했던 말, 딱 혼내고 싶을 때, 나무라고 싶을 때, 그걸 뒤집어서 칭찬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내가 느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한테 뭔가 못마땅한 게 딱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쪽으로. 그 못마땅한 거를 딱 뒤집으면 칭찬이 되거든요. 그거를 자꾸 스스로에게 자꾸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사고 이탈에, 그 사고 이탈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중에 큰 거가. 예, 예. 그 아빠한테 그렇게 지금 수평 관계처럼 마음 놓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데. 예, 예. 그거 지가 못하면. 예, 예. 막 마음을 지가 막 속상하고 막 그러면서 사고 이탈이 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그럼 제가 그거를 방에 가서 이렇게 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빠가 지금도 함부로 자기가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전보다 아직도 덜 바뀌셨나요?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아버님 포인트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아버님이 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버님이 어릴 때 형 때리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아빠 여기 옆에 있어요, 선생님. 아, 아빠 옆에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저보다 형한테 사과해야죠. 형한테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사과를 해야 되죠. 어릴 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많이 놀랬을 것 같다. 라고 사과를 해줘야지 되죠. 아버님 옆에 계시면 아버님께서 그거를 부모 자식 간이라도 사과해야 될 일은 사과를 해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한 번 사과했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정도로 때때로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하면 자꾸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어려우면 자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느낄 때 부모님이 겁이 나고 무섭고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신경이 쓰이고 이러면 애들이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어릴 때에 애들을 키울 때는 잘 키우겠다고 엄한 아버지 내지는 뭐 이런 부모님이셨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이 애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내 엄한 거를 빼셔야 돼요. 애가 나를 보기에 편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민혁 선생이 이야기한 수평관계 서로 친구 같은 부모님이 돼주는 게 좋은데 그 김민혁 선생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잘 못하겠다면 오히려 자식을 내 윗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체 회장님이 나한테 이 자식을 맡겨놨다. 내가 지금 이 우리 애한테 잘 보이면 내가 완전히 돈벼락을 맞을 거고 내가 우리 애한테 잘못 보이면 완전히 생계가 끊어진다. 기본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분이 나한테 지 자식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좀 맡겨놔놨다. 내가 지금 맡아서 지금 얘를 키우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본 생각을 부모님들이 어찌됐건 애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무게를 빼주셔야 애들이 편안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눈치 보고 예를 들면 뭐 할 이거 해도 되냐 물어보고 허락 맡고 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너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도 돼? 그렇죠. 보너스를 받으면 선물 사서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지 돈 생기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계속 잘 보이려고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제약 영업을 하는 분들 보면 의사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수시로 찾아가고 인사하고 수시로 가가지고 선물 주고 수시로 물어보고 별거 아닌 거지만 허락을 받고 이게 결국에는 나는 당신 아랫사람이고 내가 계속 잘 보이니까 나를 좀 이뻐해주고 나한테 상을 주세요 라고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내가 아니고 그 의사가 결정하듯이 이게 그냥 내가 이전에는 강압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내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의 100, 최소 50배, 100배의 효과가 난다고요. 10년 걸릴 게 몇 달 만에 변화시킨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볼까 싶으면 해볼만 하죠.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더 버리면. 네. 이제 아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앞에 하지 못했던 짧게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가 항상 기준점이 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대단하고 어떤 기준이 높아 보이면 높아질수록 되게 내가 그거에 자신감이 없거나 또 두렵거나 내가 그 기준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요. 내가 올라야 되는 어떤 층이 되게 높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체험적 교정요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수직구조, 수평구조라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 하시던지 아니면 마치 이게 별것 아니지만 장난스럽고 어떻게 보면 아이 같고 그러니까는 아들한테 장난도 걸고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망가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 내 안에서 내 내적 대상으로서의 어려운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은 체험적 교정요법이라고 내가 다시 재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아버지는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장난스럽고 농담도 잘하고 망가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엄마도 장난을 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으로서 느낌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 내가 기준으로서 되게 높게 잡았던 부모님도 내가 다시 재체험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장난스럽고 아이 같은 모습들도 있고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냥 하나의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이 기준치 자체가 되게 나 그러면 저렇게 되게 높게 봤었던 부모님이 사실은 높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저 부모님도 되게 장난스럽고 실수도 하고 실수하면 미안하다도 하고 저런 모습들도 마치 아이 같은 모습들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체험을 하면 그 기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면 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뭐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친구 같은 느낌이 이제 든다. 엄마 봤더니 되게 소녀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극복을 해서 그 높은 산을 오르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기준치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될 거거든요. 부모님이 그 부분들을 좀 낮춰주시면 그 산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체험하고 그러면 나는 뭐 그 산을 오르든 내 길을 가든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스스로 행동이 바뀌게 되죠. 네, 네. 그냥 아버지도 그냥 사람이었구나. 엄마도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런 느낌을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 되게 엄마 없고 지금도 사람이라고 생각. 요새는 좀 엄마 아빠 별 볼 일 없다는 거 저기 얘가 민감하고 잘 알아서 그거 알아요. 조금씩 다시 말하고 싶네요. 예, 안녕하세요. 배정규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김민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김재훈님 안녕하세요. 예, 대구 가서 뭐 몇 번 뵀는데 또 이렇게 저기 예. 줌으로 뵙게 됐습니다. 예예. 예. 뭐 얘기 잘 들었고요. 예예. 예. 이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예. 저 나름으로는 이제 뭐 죽기 전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일생 프로젝트로 알고. 예. 아, 우리 이제 얼마만큼 가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 목표 같은 걸 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저 성당이 잘 안 나가지만 집사람은 아주 독실한 이 저 가톨릭인데 저는 안 나간다고 좀 걱정이 많아서 이제 성당도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도 배우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쪽으로 이제 차차 노력을 하면서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좋은 뉴스는 제가 정년 퇴임도 하고 예예 예. 하면서 제가 사실은 뭐
그 간단한 뇌 수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예. 뭐 큰 그건 아닌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퇴임하고서 뭐 그게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게으르다 보니까 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뭐 조금 별볼 일 없게 됐어요. 집사람도 예. 정년 퇴임하고. 예. 그래서 아까 김리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높은 봉우리는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가깝게 다가온 것처럼 느끼는 면은 있어요. 예, 예. 저희 둘이 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한데다가 그런 그 성향을 홈으로 이제 갖다 보니까 예, 예. 예민하고 저희 둘도 다 예민하고 여리고 뭐 그런 뭐 내성적인 스타일인데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홈으로 받은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은 좀 안 그런 편인데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서부터 그 상당히 이제 지켜도 보고 엄마가 상담도 많이 가서 저기 그 동네 상담하는 선생님들 이분 점은 쫓아다니면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기대만큼 많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미국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저희들 그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지만 애들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은 강요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예. 본인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예, 예. 본인들이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런 뭐 시쳇말로 높은 선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그렇죠. 걸 예, 지각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예. 저희들이 그렇게 푸시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예, 예. 미국 갔다 와서 중학교 되더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하면서 고등학교 예. 갔더니 스카이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없이 되고 해서 야 이거 참 예. 이상하다 하고서 내심 서울대는 뭐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서울대는 안 가도 좋으니까 그저 연대나 고대 서강대까지만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일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너무 저기 방심을 했나 보다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속으로 많이 그 노력도 하고 예. 또 이렇게 배 선생님 강의도 여기까지 온 게 찾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아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들 해석으로는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간에 16년 세월이 흐르면서 네. 그 좋은 저기 정신과 의사님들 서울에서 이름난 사람들도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네. 이게 뭐 지금 그 병명도 제대로 이게 세팅이 안 되고 픽스가 안 되고 네.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배 선생님을 이번에 가서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네. 그래도 저희들은 아 이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 지평선을 하나를 확보를 했다 프레임을 하나를 네. 얻었다 하는 그런 다양한 마음은 들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사과도 본인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저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게 예.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변해질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아버지가 요새 좀 약간 좀 약해지셨어요, 많이. 정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은데 이제 아버지가 유튜브를 집에서 많이 보세요. 좀.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게 아버지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그냥 저하고 같이 좀 약간 솔직히 저는 예전에 제가 프로젝트도 만들었거든요. 같이 우리 가족끼리 잘하자고. 자 아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뭐 같이 뭐 좀 활동도 김비은 씨한테 들은 얘기 엄마가 얘기했어. 그런 것도 같이 하고 하면 아빠하고 더 친해지고 또 아버지도 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 PPT도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저기 제자들 발시켜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태로 한 리더십의 모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제가 하면은 좋겠죠. 하여튼 예. 흉내는 많이 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또 대구 가서 또 만나 뵙죠.
예예. 또 상담도 하고 해야죠 또.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